시청자분들이 많이 가려가는 동굴 아랫길 깊은 곳 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별로 같아가지고 솔직히. 편하게 하지. 아래로만 샥샥샥 하면 되니까, 그죠? 가운데가 좀 애매하긴 하네. 이런 식의 사냥인가? 일단은 이 메소는 주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? 2번 되면 이제 2번 5초에 아마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메이플의 재미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죠. 어떤 게 재미있냐가 다 달라니까요. 아, 룬 때문에 6번 측정 못할 것 같은데 4분만 할까? 난 보고 합시다. 눈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. 사람마다 재미 다 다르죠. 코디하는 재미, 딜 올리는 재미, 템 사는 재미. 버닝이 있나요? 여기? 없나 보네. 저는 랩업하는 재미요. 랩업하는 재미하고 매수 먹는 맛? 잼스톤 뭐 모으는 맛? 저도 뭐 저런 그런 재미지 뭐 사실. 제가 또 말랩 캐릭터 왜 안 키우겠습니까? 랩업 오르는 맛이 없거든요. 말랩 계속 씻는 거냐?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거죠. 할 수 있는 만큼. 제가 뭐 랭킹 도전하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만큼만 하는 거지. 아, 이거 터지겠다. 아마 1분 지나면 터질 거고. 이건 5분만 해야겠네. 아, 저 지금 팬텀 매액 20%예요. 카드 던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. 약간 이 그 뭐라 그래야죠 이거를? 다 잡고 나서 좀 여유롭다 그럴 거야.
효율적인 사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. 오케이, 매도 죽고 마무리 해볼게요. 어, 400 정도 되니까. 400. 12. 한 4800 정도 되겠네요. 한 시간 정도 하면. 400이라고 치면은. 어, 됐나요? 제가 왜 윗길 깊은 곳 1에서 사냥하는지 매소와 경험치가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아랫길 깊은 곳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